금리가 쭉 오르다가 금리가 이제 인하할 수 있는 인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주가가 만약에 유동성 장세에서 시적 장세로 바뀌고 그 다음에 경기가 고점일 때 그런 것들을 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뭐 부동산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신문을 보면은 뭐 금리가 많이 낮아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아, 예.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나요?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2005년도, 2008년도에 네. 그 제 친구 사례거든요. 네. 실제 사례입니다. 뭐냐면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때는 금리가 높았으니까. 네. 그래 이제 제 친구가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이제 바꿔 탔어요. 네. 5%짜리로 네. 기준금 고정금리인데 네. 지금은 고정금리 5%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엄청 비싸요.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술 한잔 산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정말 어이없는 건데 네. 그때 기준금 그 금리가 되게 높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럼 반대로 그러면 금리가 낮았을 때 그럼 사람들이 집을 샀냐? 2013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12년, 13년, 14년 사이에 보면은 네. 또 금리가 또 낮았어요. 네. 그때 집을 안 사셨어요. 네. 오히려 그때는 네. 아마 부동산 관련된 아시겠지만 집값이 네. 많이. 그래서 그 당시에 강남 집값 와 엄청 쌌다 막 그랬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럼 최근에 2018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금리가 또 올랐잖아요. 네. 그럼 집을 안 샀나? 또 오히려 또 집을 사셨잖아요. 상관없네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작년에 지금 저금리잖아요. 네. 집 사시잖아요. 네. 안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화량에 있는 것 같아요. 통화량. 예.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대출, 그러니까 통화량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대출량이죠. 나한테 대출을 얼마나 해줄 수 있냐. 네.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제적 여력이 돼서 그걸 갚을 수만 있다면, 그런 문제에서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과거에, 우리 인구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값은 네. 떨어질 거다. 네. 그리고 또, 노인 인구도 많으면 1인 가구 많으니까 소형주택 많이 할 네,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 많았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10년 전에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자의 그 소득분위가 이제 10단계로 나눠지는데, 네. 1분위가 그 당시에, 1분위가 연봉 7천만 원 이상자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지금 1분위가 1억 5천 이상자가 많아요. 네. 그다음에 2분위 같은 경우 거의 1억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맞벌이를 하는데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보니까 뭐 4인 가구가 월 소득이 1억이 1천만 원에서 1,400인가 막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연환하게 되면 가구당 1억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 얘기는 뭐냐면 소득이 늘어나는 걸 간과했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소득이 증가하는 걸 고려하지 않네.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 소득 증가를 많이, 그 1분위, 2분위든, 네. 뭐 3분위 뿐만 아니라 이 분들이 소득 증가율이 네. 높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숫자가 또 생각보다 많더라 이거죠. 아.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부동산 가격과 금리는 크게 뭐. 네. 일단 뚜렷한 네. 뭐 말씀 없다. 그 결국은 뭐냐면 이제 상환 능력 있고, 그 다음 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네. 올해 보면 어떻게 정책에 영향을 많이 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출 정책 뭐 이런 거.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요즘에. 뭐 전체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언젠가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그런 이제 좀, 하락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양적 완화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아직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간 다음에, 실적 장세에서 어떠한 이제 고점이라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고점에서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징후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네. 일단은 이제 금리가 쭉 오르다가 금리가 이제 인하할 수 있는 인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인하. 예.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경기가 체력이 되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만 네. 경기가 체력에 이상이 이상 발생했을 때는 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장에서도 아우성 치는 거죠. 내려달라.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동안 돈을 풀었으면 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풀었으면 시중에 있는 돈을 또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가 긴축정책이라고 하는데 긴축정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네. 시중에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역시 경기에 아우성이 이제 일어나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질문이 뭐냐면 경험 있는 기업, 경험 있는 은행, 경험 있는 기관 투자자들, 경험 있는 네. 투자자들은 뭘 할 거냐면은 특히 이제 경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좋을 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고 쌓이는 게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경험 있는 기업들은 경기가 좋을 때 아마 그 사옥을 매각한다던가 아마 우리 저희 작가님 투자하시니까 경기 좋을 때 느닷없이 무슨 사옥을 매각한다 네, 사업을 매각한다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경험 있는 기업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주가가 만약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바뀌고 그 다음에 경기가 고점일 때 그런 것들을 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금리 기준금리 같은 거 보면은 뭐 유지 내지는 인상을 아니 그러니까 유지 내지는 인상을 그거밖에 없죠. 예. 없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신문을 보면은 인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조가 바뀐다는 거죠. 예, 예. 그때가 약간 이제 조금 예. 경기가 꺾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예, 말씀하시면서. 예. 근데 그게 기준금리 미 기준금리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한다. 예. 그러면 이제 경기가 체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경기순환 7단계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책에서. 네. 이거는 어떤 단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렇게 7단계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네.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네. 일단은 경기가 이제 회복단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성장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안정 또는 정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네.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그때가 네. 보통 이제 경기가 붕괴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이제 5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붕괴됐으니까 경기는 하락 상태에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하락 상태가 지속이 되면 침체 단계.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경기 회복 전인 바닥 단계가 되죠.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요게 짧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이야기 나온 게 미 기준금리, 미 연방준비제도가 얘기하는, 패드가 얘기하는 거는 네. 금리 인상 시점을 2023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 네. 그걸 지금 2022년, 내년이죠. 내년 하반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과거 리만브러스 사태 같은 경우는 한 5, 6년이 걸렸어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지금 1, 2년 만에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 하니, 네.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어떤 침체 단계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좀 압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뭐, 제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은, 이제 우리는 부동산을 살 수가 없다.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예,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서울도 이제 10억이 넘잖아요, 기본이. 그러니까 이제 다 절망감에 빠져있거든요. 네. 부동산이 하락한 시기에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이클이라는 어쨌거나 오기는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하락은,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득의 문제가, 소득하고 문제가 가장 직결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구 감소는 당연한 건데, 그건 네, 큰 몇십 년 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몇 년 후를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뭐 길게는 10년이고 네. 짧게는 몇 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소득 문제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한 개 기업 한 개 가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리머브러스 사태 같은 경우는 5, 6년 걸렸을 때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구조조정 기업이 엄청 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우리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소득이 줄어드니까 네. 예.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경기가 이렇게 2, 3년 후에 살아난다고 하니 아니면 내년에 빠르게 회복된다 하니 이게 과연 소득이 줄어들지? 그러면 우리가 자영업자 많냐, 네. 많다고 하잖아요. 네. 생각보다 자영업자가 전체 비중에
물론 자영업 비율은 다른 나라, 타 나, OECD 국가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 2등을 다투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 다 잘못된 건 또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배달을 통해서 잘 되는 데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소득 문제가 과연 줄어들면 저는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떨어질까라는 생각은 좀 그러니까 뭐 금리라든지 뭐 인구의 변화 뭐 이런 것보다도 부동산 가격은 소득과 관련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 앞으로 오를 지역은 고소득자가 늘어날 지역이 오를 것 같고 예. 뭐 말 그대로 고소득자가 뭐 줄어든다거나 인구가 뭐 없어지면은 거기 부동산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또 매수도 소득이 되니까 그쵸.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내가 이자를 감당하겠다. 물론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 못 하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대출이 나오고 뭐 대출 어느 정도 내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원호 투자님 그러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이제 대기 매수세까지도 다 작년에 많이 했다. 올 상반기까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채권도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채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 이 채권의 가격 변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채권을 왜 얘기하는 거죠? 채권에 대한 구조는 설명하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네. 예, 뭐, 우리가 이제 채권 투자,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를 할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예. 근데 채권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채권과 주식의 이제 그 성격을 보면은 채권은 안정적인 개념을 그쵸. 많이 담고 있고, 주식은 이제 수익률을 쫓는 개념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대 자본, 그러니까 돈을 움직이는 주체가 어느 때는 내가 안전자산,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네. 움직이고, 어느 때는 수익률을 쫓아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채권을 아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네. 예.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그 무슨 의미냐 이거지. 네. 예.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는 그 채권 수익률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단순하게 채권 수익률이 커지면, 이거 수익률 괜찮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죠? 예. 그럼 왜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채권을, 가격이 하락한다면 채권을 던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매도를 한다는 거죠. 왜 매도를 하냐. 수익률이 그렇게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채권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난 글로 가기 위해서 채권을 그쵸. 매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채권 아니면 주식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 사러 간다. 예. 주식 사러 간다 그러면 조건이 되는데 주식 사는 이유가 뭐야? 괜찮을 것 같으니까, 뭐가 경기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채권에 몰린다는 의미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주식에 놨던 돈을 빼서. 뺀다. 그러니까 채권을 사는 주가는 빠지고. 기업이 솔직히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절로 회피하, 도망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너무 잘 설명하시고. 예. 네.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채권 말고 미국 채권 봐야 되겠다. 우리나라 국채 같은 건 안 돼요? 우리나라, 그니까 이제 흐름을 이해할 때는, 역시 미국을 봐야 되겠죠. 정말 뭐 많은 데서 강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니까, 정말 뭐 나는 주식도 하나도 모르고 경제도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네. 경제 공부 어떻게 해놔야 될까요? 경제 공부요? 뭐부터 해야 돼요? 가장 먼저. 그 저는, 이게 경제 공부도 되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경제 공부하는 이유가 주식 투자 잘하기 돈 벌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업료를 지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업료라고 해서 뭐 강의료를 내라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참여를 좀 오래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사이클을 10년 사이클을 굳이 10년이라 하면 사이클을 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맞이했을 때는 얼떨결에. 두 번째 맞이해서,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역발상적인. 세 번째 맞이해서, 이거는 반드시 기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그런 수업료, 시간과 그 다음에 참여에 이제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정에서, 과정마다 이렇게 체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거시경제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 수익률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전문가가 되려고 해요. 무슨 얘기죠? 그 2차 산업 산업과 관련돼서 이게 보면은
정말 저 이상으로 많이 아세요. 아, 진짜요? 예, 완전 전문가가 되세요. 네. 그쪽 업계 전문가가 되시거든요. 네, 네.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냥, 저도 경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의 말에 동감하는 게 뭐냐면, 입체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을 좀 더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 깊게 공부하게 되면, 아까 전에 그 편의점 있잖아요. 네. 예. 계속 그걸 들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데, 주식 수익률하고 부동산 수익률하고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주식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는 거 다 아세요. 네, 그렇죠. 근데 나의 승률, 승률은 나의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주식 승률과 부동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부동산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다 부동산 많이 하죠. 네. 네. 그 이유가 뭐냐, 본질적으로. 네. 네. 365일 관심 갖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도 네. 10년 후에 다시 들어오고, 요번에 또 내가 잘못 물렸다 해가지고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네. 떠나가셨다가 또 10년 후에 또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참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계속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제일 중요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좀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이요. 아니, 다음에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안동 작가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